어머 세상에. 오. No danger, no problem. Can I take a video of this? Yes. Oh my god. See the pictures. It's so lovely. We're reading the week's first prize. 멋있겠다. 겁나 푸짐하지. 뭐 사과랑 약간 화채랑 빵 같은 것도 있고. 네, 아무튼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호스텔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이거를 이란 여행하는 동안 좀 빌려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거든요. 갑시다 갑시다.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가산으로 이동하는 연서씨.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건만 뭔가 문제가 생겼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먼저 버스 정거장에 왔고요. 뭐라 해도 10시에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뭐 11시, 11시 반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약속 시간을 바꿔버리면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 미치겠네. 야, 아무튼 아이고 드디어 간다. 가샹 가샹 가샹. 아이고 갑자기 느리러 오네. 지금 갑자기 뭐 호텔 없자고. 테란이나 여기나 택시 겁나 끈질기네. 아이고 오케이 we go. 원유로 원유로라고 해놓고 나중에 얼마나 바꿨으면 좋겠다. 택시를 탔더만 투어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 잘 모르는데 이 지역 둘러보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택시 투어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일단. 일단 가는 길은 대충 이런 느낌. 되게 조금만. 예, 네, 아무튼 이 호텔에 묵는 것 같습니다. 예. 네. Hi there. Hello. 와, 이거 thank you. 와 이게 뭐야? 이 개구리 알 같은 게 있는데? 어 세상에. 일단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안에 개구리 알 같은 게 보여가지고 약간 거시기 한데 맛은 나쁘지 않아요. 달달하게. 약간 이란식 식혜 같은 그런 느낌인데. What is this? Shar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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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Korea. Yeah. Yeah. 오. 와. 호텔 나오니까 바로 이런 게 보이네. 야. 야 비주얼은 합격. 오는 길이 좀 빡세긴 했지만 이 정도의 비주얼이라면 뭐 올만하지 않았나. 예. 아, 오케이. 와, 우와. It's for us? 아, 오케이. 야, 이런 구조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디자인도 되게 화려하고 화장실. 야, 진짜 깔끔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느낌. 매우 깔끔깔끔한. 하루에 한 방에 5만 얼마? 라고 들었으니까 이것도 반띵하면은 2만 얼마?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야 2만 얼마에 이 정도 퀄리티면 야 괜찮지. 매우. 예. 카샨의 골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테헤란이랑 확실히 다른 거리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진짜 다르네. 같은 중동이라도 이란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네. 깔끔하고 뭔가 정갈한 그런 하지만 그 속에 화려함이 넘치는 그런 뭐 시기가 있네. 네. 지금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 오. 오늘 여기서 밥 먹을 거랍니다. 네. 딱 봐도 전통 뭐 시기니 어쩌고 그런 거 같은데. 오. Welcome, welcome. Hi.
bed completely. Wow. Wow. Yo. 미쳤다. 역시 여기도 사우디처럼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구만.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Yes, it's a menu. Maybe I'm gonna go with some traditional food. This is also traditional. 지금 저는 이거를 시켰습니다. 네. 네, 음식 시켰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낙타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란에서 먹게 되네요. 고기를 가져다 주셨는데? 러시아랑 한국. 귀엽다. 데코 너무 이쁜 거 아이가? 오. 야, 이게 뭐라? It's a rice. It's yours. Is it mine? 아, 오케이. 야, 미쳤다. My cheek. 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와. 진짜 화려하다. 야, 난생 처음 먹어보는 카멜 밋. 카멜. 맛있는데? 약간 질긴 장조림 맛. 밥이랑 같이 또 먹어보자. 야, 이 노란 건 뭐지? 누룽지 같은 그런 느낌. 8,595원 나왔거든요. 이거 하나로 치면은 8,595원. 그러니까 이란 돈으로 이 정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세서 내려고 지금. 아, 미친 것 같다. 아, 집에 포체도 390 밀리오나. 191만 원. 뭐였 1만 원이니까 이렇게 내면 되겠지. 야, 그래도 많다. 그래도 여전히 많아. 여 스브 치면 블 아이 더 그거 스토리. 지 이러고 당기고 있다. 이러고 당기고 있어. 요 세레모니. 아, 이제 여행 잘 하라고. 아, 저런 식으로 지나가라고. 어. 이마 대고. 야. 야. 어. 한다? 야. 음. 아, thank you. 이거 봐. 바다베. 바다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안녕. 바이바이. 올리가 바다베. 바다베. 아, 신기하다. 아무튼 카샤니 1차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예. 어제 그 택시 기사분이랑 같이 사막이랑 카샤니 이런저런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것 같거든요. 바로 앞에 차가 있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와, 이게 뭐야? 야, 되게 화려하네. 와, 돌았네. 와, 에? 뭐 뒤집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이상 또 더 뭘 써야 하는 것 같네. 와. 지금 유령신부, 유령신부. 미쳤다. 아, 너무 웃겨. 아, 미쳤다. 이슬람 모스크는 제법 들어가 봤지만 이렇게까지 싸매야 되는 모스크는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네. 아, 야, 그래도 이쁘긴 이쁘다. 이 분수하며 약간 타지마할에 색깔 입히면 이런 느낌이 아닌가. 타지마할 페르시아 버전 딱 그런 것 같은데? 야, 미쳤다. 이걸 카메라가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지금 다 그 알루미늄이야? 이 약간 유리같이 돼가지고. 야, 이거 재질이 어떻게 되냐? 야, 이거 거울이구나. 우와, 거울이야, 거울. 이 거울 소재가 이렇게 쫙 둘러져 있는 그런 느낌.
우와. 저 돈이다 돈. 봐봐. 저기 돈 있으면 돈. 황금함 약간 그런 건가? 지금 이제 사막에 갈 거라서 이 차 대신에 다른 차를 타고 갈 것 같거든요. 뭐지? 이 사람 개인 차인가? 하나같이 많이 쳐다보냐? 쟤들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부. 어머 세상에. 오. No danger, no problem. They want to give something. 오. 야, 씨, 나 낙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야. I guess we should. 되게 보기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낙타는 훨씬 자유롭고 보기 좋네요. 예. 뭔가 유유자적 그 자체. 되게 좀 어둡게 찍히네. 지금 저는 아바야네라는 이란의 자이프르 같은 곳에 지금 왔습니다. 예. 가이드 책자 봤을 때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 동네가. 대충 동네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고. 예. 산속이라 그런지 추운 뭐 시갱이가 있구만. 예. 이 도시가 2500년 정도 오래됐다고 하네요. 예. 입구로 들어오면 이런 느낌. 역시 이란은 뭔가 정갈한 맛이 있어. 사진 찍고 놀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살고 있긴 있는 거겠지?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사람이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중요한 게. 아, 실제로 살고 있었구나. 어. 컴샵. 하이. 맞아. 이 샵? 샵. 아. 아, 이게 샵이라고? 아, 우와. 아이고. 우와, 뭐야. 오. 아, 냄새. 이거 앞에 있어. 펠라움. 아. 아펠. 이 위에는 전통 복장인 듯. 아유, 시간이 많이 늦었네. 아무튼 택시 투어 이게 마지막 루트인 것 같은데 잘 머물다 갑니다. 예, 이걸로 택시 투어는 끝. 이제 저는 이스파한으로 갑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럼 뿅. 야 미쳤다. 지금 100달러 환전하고 있는데 너무 돈이. 아니 이거 말고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돼. 이것도 한참 모자라답니다. 예. 100달러에 못 미치는 이란 돈.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We are rich. Yeah, yeah. We are. 이거 이꼴 이거. 한 손에 다 안 집히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이마이가 지금 100달러, 엄마야.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야, 그러게. 이란 집을 보면은 항상 이 정원 중간에 이 물이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휑한 모습인데 인테리어 하나만큼은 끝내준다는 거. 나중에 집 같은 거 꾸밀 때
독특하게 꾸미고 싶으면 페르시아 디자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촌스럽지도 않고 세련되고 인테리어 측의 면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인테리어를 생각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꾸밀 집을 사는 게 먼저겠지. You are from Korea? Yeah, South Korea. Yeah. So you like BTS? Oh yeah.